네, 극심했던 알레르기로부터 지금 완전히 자유케 되었습니다. 할렐루야. 우리 자매님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알레르기가 뭐 동물 알레르기, 찬바람 알레르기, 진먼지 알레르기,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너무나 예민해서 조금만 환경이 바뀌거나 해도 이 재채기와 콧물이 증상이 너무 극심했습니다. 이 저학년 때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한 30분 동안은 계속 재채기를 하고 피부에 가려움 그리고 콧물을 이겨야지만 이제 정상 생활이 가능한,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진단받은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요. 하루에 세네 번 정도 이 약을 드셔야지만 생활이 가능했는데 이제 약사분께서 이렇게 몸에 안 좋은 약을 이렇게 먹어도 되겠냐고 염려할 정도로 우리 자매님이 그렇게 극심한 알레르기 증상이 있으셨습니다. 그런데 목요 훈련 때 참석하셔서 우연히 훈련을 하는 가운데 이제 알레르기 아예 우리 자매님이 단념을 하셨던 거예요. 그런데 우연히 목요 훈련 때 알레르기 위해서 기도를 받고 난 뒤에 자매님이 그때 믿음으로 취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 증상을 완전히 잊고 계셨던 거예요. 그런데 오늘 사사모 오셔서 발견하게 되신 거예요. 할렐루야. 어렸을 때부터 만성적으로 시달렸던 그 알러지 모든 증상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면 오늘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. 할렐루야. 극심한 알레르기로부터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.